오늘 먹은 중에서 짱어 대가리가 제일 맛있네. 남자 한번 힘 어. 가오리네요. 아 맛있네요. 깨집니다. 어때요? 고산이요? 이 중산요? 맛있죠? 어디 피하고? 안녕하세요. 아치로망입니다.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단맛, 신맛, 쓴맛, 찐맛 이 네 개의 미각을 얘기하면서 미각은 우리 영혼에 미약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했답니다. 틀린 말이죠. 요즘 같은 먹방 시대에는 진짜 틀린 말 같아요. 우리는 먹어야 행복합니다. 그죠? 제 말 맞으면 구독, 좋아요. 먹으러 갑시다. 들어가시죠. 이거 왔습니다. 소재도 나오는 거네. 이거는 장어 내장 같은데요. 오래네요. 아 맛있네요. 돼지 관장 이렇게 바쁘게 말해주시네요. 야 너무 힘들었습니다. 소리가 어떻게 할까요? 장어를 자르는 손길이 안 나면 안 나와. 자 관장은 지금 먹어야 됩니다. 관장은 기름장입니다. 아니 원래는 안 해. 환영하고 좀 이따 여기 먹읍시다. 장어 먹으면 고기도 먹고요. 장어도 먹고요. 완벽한 거 성분이 좋아하거든요.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장어 넣고요. 마늘 넣고요. 마늘 좀 넣으면 좋죠. 자, 한 잔만 받겠습니다. 맛있겠죠? 맛있어? 진짜로 군대 밥 먹어요. 역시 잘 만듭니다. 군대 다 드세요.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거 말하는데 형님이 관리를 한 정도 있다고 꼬랑지 맛있죠? 꼬랑지라서 하나 단백질이 많겠습니다. 이게 많죠 이게. 자 여러분들은 먹어도 있죠? 장어 머리도 별미입니다. 아주 맛있는데요. 원래 집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대입니다. 국산입니다. 이 중국산은요 사대를 딱 떼면 안 떨어져요.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국산 좋은 겁니다. 사대 고르는 방법입니다. 맛있습니다. 사대 갈치조기 이거는 1년에 계절을 안 타고 맛있는 음식이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참고기라고 부릅니다. 자, 꼬리 드신 분. 와, 장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. 이게 장어를 전혀 모르신 분이네. 아, 이거 꼬리. 그래요, 뼈다 맛있고. 이렇게 장어는 두만 살을 모아야 된다. 꼬랑지 먹지 마세요. 이 아나고 붕장어를 먹으면은 아나고는 못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네, 그렇습니다. 꼬리 드신 분 오늘 술 많이 드셔가지고 꽈라 됩니다. 지금 이거 맛이 맛있죠? 뭐 살 드시고 살. 이거 머리 좀 잘라라. 대급빵. 예. 대급빵 잘라. 대급 나오는 거죠. 예. 그냥 껍질.
우리 전라도 사투리가 대급박이라 그럽니다. 대급박. 요 대급박은 안쪽이 널짱널짱 입구지에 맛있어요. 아 예, 우리 저 이 브라더, 옆에 브로 브라더, 아까 꼬리 먹은 브로가 이 전라도 말로 대급박을 뭐 널짱널짱 꼬아야 된답니다. 꼬리 좀 밑에 달린 겁니다 이게. 흑사가 나옵니다. 장어탕이 나옵니다. 장어탕. 장어탕은 원래 장어 부위를 먹으면 장어탕이 딸려 나와요. 그리고 식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또 소금구이를 안 좋아하시고 좀 매콤 달콤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양념 소금도 넣으시면 됩니다. 장어 머리. 머리가 또 별미입니다. 아, 그 아무래도 돈을 좀락 좀. 예, 괜찮습니다. 드세요. 아니, 자, 이 장어가 아주 별미입니다. 우리 요새는 장어 머리만 파는 데가 또 있어요. 오늘 먹은 중에서 장어 대가리가 제일 맛있네. 예, 잘 좋습니다. 너도 내가 몰란다. 내가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후식이 나옵니다. 장어탕인데, 아, 장어탕이 좀 부실하네요. 좀 부실하네요. 오늘 밑반찬 나오고요. 뭐랄까 굉장히 맛있어요. 맛있지? 국물을 좀 오랫동안 끓이는 것 같은 맛이 있습니다. 뼈를 갈아먹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시원해요. 장어머리하고 향이 참 좋네. 자, 위하여 어저께 위하여를 25번 했습니다. 안하고의 밤을 위해서 어제 위하여 25번을 했습니다. 손으로 먹는 손으로 손으로 줄게요. 여기 옛날에 있었는데 오리지널 제가 음식은 진짜 맛있거든요. 이게 뭐 이게?